친구들 잘 지내고 있니? 이 지겨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어? 힘들지? 우리 서로 토닥토닥토닥.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 지난번에 내가 위산 역류증에 관해서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코로나 환자한테 위산 역류증의 치료제 중에 하나인 제산제를 사용하면 아주 치명적이라는. 그러니까 제산제는 상당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은 약품인 건 분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심하도록. 그리고 오늘은 얘기할 게 하나 있어. 양해를 하나 구할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고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내 딸, 그리고 소중한 친구기도 한내 제자들. 얘네들이 많이 아프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한국말은 잘해. 하지만 전문 영어를 몰라. 영어책은 잘 읽어. 하지만 한국말 책은 읽어도 이해가 안 간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을 올리고 밑에다가 영어로 따로 올리고 한국말 자막을 다 쓰고 그걸 번역해서 올리는데 본문이 가릴까봐 두 개는 다못 올리고 영어 자막만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줘. 어른인 내 친구들도 아주 소중하지. 하지만 난좀 그래.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픈 세상을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어른들이 이해해줘. 그럼 진도 나가도록 할까? 오늘도 예를 들어볼게. 환경이 아주 나쁜 곳에서 싹을 틔운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애는 비실비실 거의 죽어가거나, 어떤 녀석은 그래도 버티면서 자랄 수 있게 돼. 반대로 아주 좋은 조건에서도 어떤 애는 아주 잘 자라고, 또 어떤 녀석은 완전히 다 죽어갈 수도 있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무성하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물이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누군가 몸이 아파지면 일반의학에서는 청진을 하고 문진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하고 수액이나 주사로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술까지도 하지. 그럼 대체의학에서는 어떻게 다룰까? 주로 채식 위주의 영양치료, 디톡스요법, 명상치료, 허블러지, 아로마테라피, 운동치료요법 등으로 치료를 해. 일반의학은 거의 대증치료야. 증세를 낮추는 데 주력하지. 자연의학은 발병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고. 그럼 유전자 이상은 만성적 난치병은 이미 일반의학적, 자연의학적 모든 치료 방법을 다 했어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합병증을 비롯해 점점 나빠진다면 이럴 때 기능의학을 찾게 되는 거지. 갑상선 질환, 강직성 척수염, 당뇨, 심장 질환, 비만, 암, 자가 면역 질환, 관절염, 비만 등등 이런 병증이 생길 수 있지. 이런 병증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아? 원인으로는 독소 제거 부족, 독소적 감정, 소화흡수 장애, 미생물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면역 불균형, 골격 불균형, 미토콘드리아 장애, 화학 물질 노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 기능의학은 열심히 찾는 작업에서 시작해. 단지 현상,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이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살피는 거야. 검사를 세분화해. 예전엔 궁금해도 하고 싶었어도 못했던 거의 모든 것을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거지. 요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바로 그런 점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 결국, 대체의학이 주장해왔던 것들이 이론으로 정립되어지기도, 새로운 검증 결과로 완전히 깨부서지기도 하면서
임상 의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존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기도 하고, 아무리 자신이 진취적이고 혁신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삶의 부분 부분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즉, 정치적으로는 진보라고 해도 사회적이나 생활적으로는 꼴통이고 꼰대인 경우가 많지. 학문도 마찬가지야. 그놈의 꼴통 마인드가 절대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고집불통이어서일 수도 있고. 의학 쪽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일반 의학 쪽에서 대체의학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대체의학 쪽은 일반 의학의 화학적 치료 방법의 부작용만을 부각하며 서로를 거의 전면 부정했었지. 그런데 이제 과학적 근거와 분석으로 모든 것을 규명할 수 있는데도 양쪽에서 끝까지 기능의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보적 의사 중 아주 유명한 분도 절대적으로 서플리먼트 치료를 깎아내리며 미신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명문대 출신 의사 중에도 검사지를 제대로 분석할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 그 검사 결과로는 치료 방법을 당연히 모르는 거지. 그냥 30년 전에 배운 거 그대로 5분 진료하는 게 제일 편해서일까? 하여튼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자기 자신이 오랫동안 난치병에 걸려 일반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환자를 일반 의학적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성과를 못 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던, 가슴으로 진료하던 의사들이 많더라. 자연의학 쪽에도 이런 새로운 분석 방법으로 사실 깨어진 이론들이 많아. 그쪽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나고. 그럼 기능적 분석 방법은 뭔지 살펴보자고. 기능의학 교과서에서 일반 의학과 기능의학 차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일반 의학은 약으로 증세를 낮추는, 즉 대증 치료 중심이라면, 기능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 처방하는 것이 중심이지. 일반 의학에서는 모든 환자를 같은 병에는 같은 처방을 내리는 거지. 기능의학에서는 개개인의 유전력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접근을 해. 일반 의학에서는 증상별로 진단을 하고, 기능의학에서는 생화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개인별 처방을 해. 일반 의학에서는 병의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면, 기능의학에서는 예방의학에 중점을 둬. 그리고 일반 의학은 의사가 중심이고, 기능의학에서는 환자가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건 의사 개인별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특히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고. 내 생각은 그래.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시대는 지나, 웰빙, 복지 국가를 원하듯이 공중 보건이 해결이 되면서 박테리아와에서 싸우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반화 전성 시대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 공해로 인한 유전자 번이와 환경 독소 홍수 속에서 나타나는 원인물을 난치병들은 일반 의학적 수술과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 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생화학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의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 그런 귀한 안꼰대 의사를 찾아야 해. 그럼 왜 기능의학적 방법을 알아야 하는지 설득하는 거는 요 정도면 됐다고 치고, 기능학 의사들은 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기본만 간단히 설명할게. 혈액, 모발, 소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대사 경로 이상이라든가 DNA 이상, 중금속 중독을 확인해. 그럼 대사란 무엇이지? 신진대사, 기초대사량, 대사저하, 대사질환,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요즘은 암도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거든. 대사란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과정을 얘기하는데, 섭취하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생성해서 세포를 보수한 다음에 배설하는 이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얘기해. 대사 경로에 있는 여러 가지 회로를 살펴보고,
그 회로에 필요한 엔자임을 생성하고 활성화하는 DNA의 변화를 찾고, 또그 원인이 중금속 중독인 경우는 약물과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신체 해독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위적 배출을 유도해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부족이나 과다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하고 복잡한 과정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유추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 기능의학적 치료야. 신체를 나무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설명하면, 병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하는 거야. 유전자와 장의 상태. 유전자가 정상이라도 장 상태가 나쁘면, 또는 거꾸로 장 상태가 정상이라도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대인관계, 수면, 운동 등을 확인해서 중금속 중독을 알아내. 이것들로 해독작용이나 호르몬 불균형, 정신적 문제를 알아낼 수 있거든. 그리고 대사에 필요한 매개 물질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병증을 일으키는 촉발 유인을 찾아내고,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의 과다나 결핍을 찾아내지. 이게 전반적 검사 과정이야. 치료의 시작이고. 내 친구들 중에는 1년 안에 암이 재발이 되어서 수술하고 키모까지 받은 애도 있고, 자신이 MTHFR 변이를 가진 것을 알고도 자기 가족에게는 검사하라고 권유조차 못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알러지로 온통 벌거진 몸을 긁으면서 3차 병원 알러지 내과까지 가서 겨우 안티히스타민 받아오면서 당장 죽겠는데 증세를 봐서 2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다고 푸념하면서도 그 손에는 콜라컵이 들려있는 것을 보면서 난 유튜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본인은 알아도 부모를 설득을 못하든지 자식에게 혼날까봐 말을 못대든지 혹 쓸데없는 참견으로 보일까봐 나조차 말을 하기를 포기하는데, 이론적 확신도 없는데 당연히 어렵겠지. 암이 생긴 원인을 없애지 않고 암세포만 자르고 죽인다고 또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내 몸에 쌓인 독소가 뭔지, 필요할 영양분과 과잉으로 침착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부작용 보고가 되거나 알러지 요인 포함된 홈쇼핑 항산화제, 자양강장제 쳐드시고, 체질에 관계없이 채식 주의하시고, 위산 분비 전혀 안 되고, 코팩트 모르니 아무리 먹어도 활성화는 안 되고, 흡수도 안 되니 그냥 쳐 드신 그거 제거하느라 간과 신장만 죽어나가는 거지. 그래도 국가 검진 받으면 정상이라니 어느 날 덜컥 극심해지기까지 난 오케이고. 기가 막히게도 이놈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느라 최저의 기능 상태로도 삶은 유지시켜주니까. 이쯤 하면 당장 기능의학 의사를 찾아서 검사해야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 몇백만 원짜리 MRI, CT 포함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다면 기능의학 검사가 훨 효율적일 거라고 장담해. 그런데 우리나라에 겨우 20여 명 남짓한 기능의학이란 이름 달린 좋은 의사는 찾기도 너무 힘들고, 예약하면 3개월씩 기다리는 병원일 거야. 게다가 제대로 기능의학적 검사들의 원리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 이게 국가에서 커버해주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바가지 썼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은 것은 기능의학 의사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을 해서 건강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적어도 받아야 하는 검사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보는 아이디어를 주려는 거야. 몸 상태가 괜찮을수록 검사 항목은 줄어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끝까지 다본 거겠지? 어땠어? 화났어? 기분 나빴어? 잔소리 너무 많이 해? 내가 글을 쓰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영상으로 만드니까 영상이 글처럼 돼버렸어. 다음엔 안 그럴게. 어쨌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궁금해지고 다음에 또 나를 더 만나고 싶으면 알람 설정을 해. 그러면 놓치지 않겠지 뭐.
안녕.